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왔어요? 예, 케이비에스에서 왔어요. 케이비에스에서? 예. 그리고 케이비에스 뭐 찍으려고? 아, 여기 지난 어르신들 네. 만나뵈러 왔어요. 그래요? 아, 이거 충주에 오프시네. 나도 지금 전주 살아. 전주요? 예. 네. 네? 이 집은 누가 살던 집이세요? 이게 그 시댁. 시댁. 아. 우리 아저씨 부모들. 오, 혹시 다 안 계시겠네. 안 계시고 우리가 이제 이거 왔다 갔다 이게 별장이지. 살던 식구들은 벌써 떠나버렸지만은 대대로 살아온 집이라 너한테 퍼라불기도 그러고 가끔씩 들려서 이라고 돌아보신답니다. 택자리가 이 씨아바니 성지간 우리 씨아바니 성지간들 고모들이 지은 게 고모들 다 나왔지. 우리 시숙들, 우리 아저씨 친구들, 그 시댁, 우리 아저씨 저 뭐냐 성지간이 8남매가 다 나왔지. 또 우리 아들이 4남매가 다 나왔지, 그치? 전답을 묵혀보는 것도 아깝고 그런 게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왕래를 하신 뒤 곡석들 키우는 재미가 회복쏠쏠하시답니다. 저런 데도 지금 다 저 뭐 신고예요. 호박 같은 거. 여기도 호박 같은 거 신고, 여기도. 여기도 호박 같은 거 신고, 여기 파 신고, 여기 사우추 신고. 여기서만 뜯어 갖고 와도 이게 일주일 가서 뭐 뜯어 먹고 또 와. 그게 재밌어. 내가 그때 그게 내 재밌더라고, 그게. 근데 우리 아들이랑 우리 아저씨랑 허들어 그걸 가냐고. 그도 많은 거 아니면 여기서 팬이 존놈 사먹는데, 아이, 냅둬. 난 가요. 어제도 오늘도 그러게 또 한 해를 일터에서 보냈지만은 그 속에서 돈 보담도 더 귀한 것을 벌어왔다는 어르신들. 세월의 주름이 진 삶의 터로 마실 한번 가볼랍니다. 아이고, 세월 따라 댕기다 본 게 그새 올 한 해도 넘어가네요. 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서 빨래 빠시네요. 어디 살으셔요? 예, 강주 방송국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예고. 이렇게 흙에다가 저 거시기 해갖고 세탁기도 들어가려면 그냥 들어가겠어요? 이렇게 생기는 게. 이제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일복은 열하고 손으로 빨아야 지대로 빨아진답니다. 근데 여기는 누구네 가게 돼요? 가게에서요. 그랬는데 이제 몸뚱이가 어떻게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꼼짝을 못하고 못하게 생겨서 안 하려고요. 아이고. 여태 여기서 가게 해서 그랬는데 이제 못 오겠어. 하나 드시고 가셔. 아이고. 드시고 가세요. 예. 아이고, 잘 마실게요. 뭐 전빵을 안 본 게 뭐 다른 것은 없어. 제가 뭐 사야 되는데. 아이고. 전빵을 봐야지. 작년 그렇게만 해도 전빵에다가 들일 가장 힘든 일 다 하심서도 짱짱 하셨는데요. 인자는 요런 시시껍적은 빨래 안 나도 힘에 붙인다니. 이거 저 마른 거다 조금 놔주셨어요. 예. 죄송해서 어쩌. 내가 갖고 가야 하나. 아니, 제 뜻. 마른 거다 놓으시면 되거든. 예. 고마워요. 아이고, 그 빨래는 안 넣으세요? 예. 내일 넣을게. 내일 넣어도 해요. 여기 물 해가지고 불부터 떼야지. 어머니 지금도 불 떼시나 봐요? 예. 지금 불 떼서 따서 깨자. 영감님이 뭐냐 가신 뒤로는 참 살림 꾸릴 일이 깎아보셨는데요.
유재들이 그 사정 알고 요것저것 보태준 덕으로 사신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거 불 때리는 거 보러 왔어요. 네. 짠짠이는 저게 추워? 주소죠? 옆집 사는 아짐이신디요. 날마다 군벌 뗄 참이 뭐 오셔갖고 일도 거들어주시고 말동무도 해주시고 그러신답니다. 우리 할머니, 예. 뭐라도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아픈 게 도와주지. 그냥만 아파요. 그냥만 아프다. 어떻게요? 큰애기 쪽부터 50년을 넘게 한 동네에서 삼성 기맥힌 그 세월에 한결같이 동무로 의지하고 서로 위로하면서 살아오셨답니다. 저 가래국가장 노무집살로 가고 그랬어. 그 어머니 면상이 미기랜드로. 그 어머님이 이웃집 어머님 다 아시네. 예. 이웃집에서 살았은 게. 그전에 참 이 양만이 나도 아나. 좋은 일만 더 기억해야 될 건데 이렇게 고생한 일만 기억하시네. 좋은 일은 기억 나오가니. 에이그 추운 게 얼른 등 깔고 몸장 지지시오. 나른 차도 뜨뜻한 나름목에 든든한 동무까지 쓴 게 아내자도고 워낙 든든하시겠네요.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이제 내년에는 건강하게 건강하게 삽시다. 아주 고맙대. 방도 뜨시지만은 우리 아줌들 서로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더 따뜻하네요. 허기사 인자는 친자매나 다름없는 사이제라니. 그래도 괜찮아. 사람이 있어봐요. 없어봐. 없어보면은 진짜 거시거지 그러지만은. 아 이게 사랑 훈짐이 크네요. 크죠. 올 시안에도 우리 어매들은 요 훈짐으로 걱정 하나 없이 따뜻하니 보내시겠네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아이고. 어째서 그러니 교수요. 예. 방송계세요? 예, 강경이요. 예. 어머니 지금 비 오는데 뭐 하세요? 예? 지금 비 오는데 뭐 하세요? 근데 이거 지금 못 팔아서 속이 안 차갖고 비가 안 와서 못 가갖고 속이 안 차서 그래갖고는 저 아까서 이렇게 돌이다 놀라고 꺼내다 놀라고. 뭘 그때 덮으리 끌어갖고 왔더니 욕심이 또 요런 봉개로 자꾸 하나하나 끄는 대로 그런 거.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 세상 저 있어요 저도. 지금 이곳에 감기 오니까. 그거 갖고 가세요. 아 이거 이곳에 저 있어요. 아이고 참 감사해서. 아이고 보시더니 내가 그 없으면 왔었는데 이것도 추워서 어찌려고 비만이 오면. 이건 뭐예요 또? 마스크. 마스크도 안 갖고 왔었구만 내가. 집에 가서 영감님을 소리 안 들어 핸드폰을 안 갖고 왔어서 또 가야 되나 이제 RS가 있어야지. 문패 이름이 뭐로 적어졌어요? 예. 문패 이름이? 우리 진양반? 예. 저 송기환. 아, 그 송기환 씨 문패 찾으고 가면 돼요? 예, 그쪽에 갖고 자료 하나 갖고 오시라고. 가만히 있어보자. 요 집도 아니고 요 집도 아니고. 에이 못 찾겠다. 양 해관 가서 물어봐야 쓰겠네. 제가요. 안녕하세요. 혹시 그 송기환 어르신 댁이 어디래요? 예? 송기환 씨. 아 여기 계세요. 아
아, 송기현 아버님이세요? 네. 뭐라고? 아, 우리 할머니께서요, 배추 담을 차두 가져오라요. 해요. 차두, 봉다리. 하나님, 애다른 게, 얼른 가시게요. 에이고, 요, 널론 밭에서 비알라 맞으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요? 배추 깔 거, 그냥 대충 담고, 얼른 집으로 가시게요. 감기 걸리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그냥 피 맞고 그러셔. 피 오기 전에 들어오셔야지. 그 피 맞고 이래서 감기 걸리면 어떡해. 이게 염려스러우니까. 날 밝은 집에서 잠만 자고. 잠만 자고 있어? 우리 할매가 어찌나 일 욕심이 많으신가. 아들 며느리가 걱정이 되어서 귀농까지 했단디요. 저태서 말게도 아무 소양이 없답니다. 내년부터는 제가 할 거니까 어머니 이제 그런 거 손 대지 말고 어머니 건강 잘 챙기시면 돼. 나가지 마, 비 오는데. 참말로 어머니 집만 가만히 계실 거예요? 대답이야, 예. 고개를 벌써 했어. 벌써 했어. 고개를 했디야. 당신 자득들 건사해 온 날도 고생이었을 텐디. 인자는 며느리까장 고상 안식일 난다고 애지중지 하신답니다. 갚을 은혜가 끝이 없다네요. 평생 농사지면서 저희들한테 많이 투자한 게 많아요. 돈 많이 투자가 아니라 그 자식들에 대한 그 뭐라 그럴까 배려, 어머님에 대한 그 고마움 때문에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졌었거든요. 언젠가는 엄마를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없이 살아가지고 키우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많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진짜 많이 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기까지는 어머님 아버님의 그 덕이 아닐까요? 가지오잉. 어미 아버지 그 태산 같은 은혜에 보답하면서 새해도 아무 걱정 없이 뭐다 건강히 살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본도 돈 양반도 같고. 예, 안녕하세요. 예. 예, 방송국에서 온 사람이에요. 방송국? 예. 예. 멋지 대우로 왔어요. 어머님들 잘 계시나? 그래도 좋게 따순 방에서 볶음 그리지. 저 방송 뉴스에 나왔더만 노인들이 춥게 산다고. 근데 추운데 나와 계세요? 나도 어디 갈라고. 어디 가시려고 이 시간에? 요집이 갈라고. 이 양반은 이제 다리 운동을 하고 여기 한바퀴 돌으려고 나왔죠. 요새는 서로 간에 자주로 못 본 게 궁금하기도 하고 뭔 일 없는가 또 걱정이 되어서 큰맘 먹고 마실을 나오셨답니다. 그런데 저 방송국에서 취재 나왔다고 여기 청년 양반도 하나 오고. 예? 취재 나왔대요. 그래요?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시오. 그 떡국도 나를 볶아 먹으면 좋다라고. 뭘? 드시려면 쬐게 먹고 볶아 먹자고. 아니 나는 내 안으로 볶아 먹고 여기는 여기 볶아 먹자고. 뭘 가져왔어요? 들기름 떡국이 볶아 먹으라고. 큰애기 쪽부터는 찰싹 붙어 다닌 동무들인데요. 요 엄니네 영감님이 요양원으로 가세분 뒤로는 서로 생각하는 마음이 헬라 더 짚어지더랍니다. 저밖에 한 달 전에 그걸 갔더니 거리 두기다고 그 양반은 저 울타리 이렇게 세서 그이는 저 원장이 들었고 나와서 보고 나는 여기서 보고 그냥 만나자고 하고 그냥 이렇게 이 얘기도 못 하고 왔어. 그 코로나 때문에 바짝 서들보득이요 원장이. 참 어디를 가도 그놈의 코로나가 문제금 아니라니.
아무 걱정 없이 도란도란 말부접도 하고 깔깔기리고 지내던 때가 언제였던가 싶으네요. 그래서 하루빨리 마스크 안 쓰는 그 코로나가 없어지면 좋겠어요. 마음이 편해야 내가 건강이 와요. 첫째는 뭐 아무 걱정도 없고 뭐 누가 뭐 죽 주신 사람이 있어 뭐 누가 손 벌긴 사람이 있어. 이 어지경 세상에 내야 몸도 유재들도 걱정이고 뭐다 뭐다 해도 걱정 중에 제일로 큰 거이 내야 자석들이랍니다. 아들아, 큰아들 작은아들 잘 들어. 건강하게 코로나 이기면서 건강하게 잘 살아. 나는 꼭 잘 시키고 거리 두기도 잘 지키고 있어. 그런 게 건강하게 잘 살아 앞으로. 우리 아들 미국에 가 있는 아들 겨울에 나온다든 나오게 돼 있죠. 미국서 언제 오냐 그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마이크하고 대화를 해봐. 엄마 걱정하지 마. 나는 잘 있다. 너나 무사하니 잘 와. 엄동설한 같았던 세월. 서로 지대감선 남아 잘 된 거 왔다는 어르신들. 호르게 경자년 한해도 어르신들의 말씀을 교훈 삼아 또 이렇게 넘어올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큰 스승이 되어주시는 어르신들. 명년 신축년에도 내내 무탈하시고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